영상에서 리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책상 두 개를 활용하며 촬영을 했었습니다. 책상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나름 기역자 구성의 책상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괜찮기는 했었죠. 하지만 아쉬운 점이 일체형 책상이 아니다 보니까 깔끔해 보이지 못하고 공간도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체형으로 된 기역자형 책상으로 바꾸게 되었고 최근 몇 주간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책상이죠. 에이픽스 게이밍과 콜라보 제품입니다. 라베스토 멀티데스크 R1500 책상 제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 책상이 라베스토 멀티데스크 R1500 제품입니다. 저를 감싸주는 게 작업하기 정말 편해졌습니다. 책상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공간을 분리하여 각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독서를 한다거나 이렇게 리뷰 테이블로 사용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제품을 조립하면서 느꼈던 점이 조립이 매우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 제품을 조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부터 부품까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아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걸어 다니게 되면 가구 하나하나에 부딪히면 어쩌나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 라베스토 브랜드가 어린이 책상을 만드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품 자체가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쪽 끝에 끝쪽을 보시게 되면 모서리 라운드 처리가 정말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케이블 통로하고 모서리 암 설치가 정말 용이하게 잘 디자인 되었습니다. 여기 책상 재질 같은 경우는 친환경 LPM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왔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적 LPM 공법을 적용해서 마모, 스크래치, 열, 화학 반응 등 변형 방지에도 뛰어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책상 같은 거 오래 사용하다 보면 까지고 막 변형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제품명이 멀티데스크 R이잖아요. 왜 R인가 봤더니 이 책상을 지지하고 있는 옆에 다리 모양이 R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계상 튼튼하고 흔들림 없도록 지지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위에다가 카메라를 올려두고 제품 촬영할 때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공유 드려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들을 내가 하는 업무에 따라서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한쪽 영역, 이쪽 반대쪽이죠. 이쪽에 만약에 의자를 두게 되면 두 명이 같이 앉아서 작업도 가능하다 보니까 뭔가 카페 느낌 내면서 작업한다?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데스크 R 제품을 모든 면을 막 벽 쪽에 붙여서 배치를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쪽만 벽에 붙이고 한쪽은 살짝 띄워놓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활용도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히나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존에 책상을 두 개를 배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밸런스한 책상 구성과 일체형이 아니다 보니까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베스토 멀티데스크 R 같은 경우는 정말 딱 필요한 공간을 최대로 뽑아내는 느낌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좁았던 방을 더 넓게 구성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맞다! 이 데스크를 구입을 하게 되면 기본 부품이 타사 책상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제공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모니터 받침대와 그물망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서 추가로 액세서리를 구입하지 않고도 책상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엄청 큰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제품이다 보니까 모니터 받침대에 올리긴 좀 어려워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배치를 했는데요. 의외로 되게 잘 어울려서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이렇게 바닥에 두고 이 선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품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라베스토 멀티데스크 R1500 제품 지금까지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고 제가 사용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집에서 업무를 할 때 공간을 구분해서 업무 그리고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저처럼 책상 두 개를 기역자로 구성을 해서 공간 활용도가 좀 낮았던 분들, 책상을 조금 넓게 사용하고 싶은데 마땅한 제품을 못 찾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매우 만족감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라베스토 멀티데스크 R1500 책상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